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방금 본인에게 쏠려있는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법 앞에 예의 외에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나 법무부,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그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그런 입장인 것인가, 이제 이런 겁니다. 헌법적 가치, 그 앞에 그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열의가 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국민이 보실 때 그러해야 한다. 이제 이날 그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만 추천하느냐, 정의당만 추천하느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법안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 독소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사가 필요해서 이것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런 독소 조항을 다뺀 상태에서 그다음에 시기를 다시 조절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독소조항, 법, 통선용 시기선정 이런 겁니다. 왜냐? 이번 달 말에 특검이 통과가 되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에 그 법은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둔 내년 1월, 2월, 3월 이석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거의 생중계하듯이 생중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지 않느냐. 이건 이 선거를 위해서 시기를 특정한 법이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다. 일단, 고발인부터 먼저 조사하고, 고발인 수사하고, 몰카 조작에 대해서, 몰카 공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의 합당한 죄를 물을 게 있으면 묻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몰카에 담긴 내용들, 김건희 여사가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 몰카 공작을 한 서울의 소리가 만들어놓은 스케줄과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에 맞게 대한민국 법과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논란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그렇게 여기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읍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선배로 모시고 같이 일을 해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했던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을 나도 똑같이 할수 있다. 나 역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하지 않는다. 눈 감고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맹종하지 않는다. 공공성 한 가지, 헌법적 가치 한 가지, 국민의 높이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해 오면서 나는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 정치 경험이 없다.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이렇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오.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길들, 그게 처음부터 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황무지이거나 숲길이거나 뭐 바닷가이거나 뭐 절벽길이거나 이랬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 경험? 경험이 뭔데? 여의도 사투리? 그게 경험인가? 아니다. 국민의 눈법. 여의도에는 몇백 명이 있지? 국민은 5천만이야. 5천만이 생각하는 눈높이. 거기에 맞춰서 함께 가면 그것이 곧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걸어가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은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했을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과감하게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과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해서 새로운 길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고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당을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앞뒤 재고 그 다음에 나는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스텝을 밟게 되지?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감투가 주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뒷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랬던 사람들.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사람들, 과도하게 계산하는 사람들.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과도하게 몸을 사리고, 이 다음은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만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됐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낸 공개 입장을 보고 좀 의아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까지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 보기에 황당하실 것 같고 그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송영길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좌표를 찍고 온갖 집중포화를 퍼부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막상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딱 발부가 되니까 송영길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니.
정말 황당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